얘는요. 이제 도형을 먼저 그려보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 일단 반원을 그려. 이렇게 반원을 그리고 얘가 지금 2대 3이고 이게 2대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렸을 때 여기 CD로 잡는다 했는데 원래 길이를 알려줬어요. 얘가 10이니까 얘가 2대 3이면 몇이겠어요? 얘가 4쯤 되겠죠? 요 길이가 4 또 요 길이도 4 그럼 여긴 몇이지? 얘가 4, 4, 2 정도 되겠어요. 그럼 여기도 반원이야. 여기 반원이다. 이렇게 그려주면 우리가 이렇게 색칠하는 넓이를 구하신다. 그리고 얘가 지금 계속 반복되니까 얘는 무한히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급수가 되겠죠? 급수 형태인데 급수의 그런 도형의 급수. 도형의 급수는 어떻게 풀어? 얘는 첫 항과 비례. 이 두 가지를 아시면 돼요. 비례인데 보통 여기 넓이를 구하니까 길이비를 구하고 길이비의 제곱이 넓이비다. 요거 좀 기억하시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 배, 네 개, 그러니까 이 개수가 이 모양 개수가 두 개, 네 개로 늘어나잖아. 그러는 늘어나는 거는 이 비례에다가 곱하는 거야. 두 배를. 그러니까 넓이비의 두 배를 곱하시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일단 첫 항을 먼저 구해보면요. 첫 항은 큰 반원의 넓이. 얘는 반지름이 5죠? 반지름이 5야. 그래서 5의 제곱 곱하기 파이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요만큼을 뺀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 두, 아이고 모양이 좀 이상하네. 요거 두 조각을 뺀다. 그럼 얘는 반지름이 2의 제곱 곱하기 파이 곱하기 2분의 1인데 두 조각이니까 2를 곱해서 빼. 그 다음에 작은 거 하나를 더해. 얘는 1의 제곱 곱하기 파이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자, 2분의 1 파이가 다 똑같으니까요. 2분의 1 파이 써주고 얘는 25 마이너스 8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얘는 어떻게 되니? 26에다 8 빼면 16인 이게 몇이야? 다시 25 그러니까 26에서 8 빼면 18이네 그죠? 그래서 2분의 18 파이는 9 파이 이렇게 나와. 그래서 첫 항은 9 파이다. 비례는 어떻게 돼요? 요게 이 큰 반원이 반지름이 몇이야? 5였죠? 아니 그냥 지름으로 하자. 지름이 5였는데 큰 게 지름 아니 미안해 지름이 10이지 지름이 10이었는데 이게 4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길이비 자체가 어떻게 돼요? 10대 4니까 5분의 2다. 5분의 2의 제곱을 쳐줘야 돼요. 그래서 결국 비례는요 5분의 2의 제곱에 2배씩 늘어나니까 2를 곱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얘는 5분의 25분의 2인 4이 8 이렇게 되나요? 네, 그래서 25분의 8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자, 그래서 급수식은요 1-r분의 a니까 9파이 1-25분의 8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 얘는 25분의 17분의 9파이는 17 곱하기 9 곱하기 25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928, 95, 45, 225 이런 값이 나오겠네요. 네, 5번의 답이 있네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네, 항상 첫 항과 비례 이 둘 중에 구하는 게 뭐 하나 어려운 게 있어요. 여기서는 뭐가 어렵니? 첫 항 구하는 게 상대적으로 살짝 어려운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네, 대신에 비례 2를 곱해준다는 거 넓이비는 제곱이라는 거 이걸 꼭 계산해 주세요.